그쪽으로 가면 핵 같이 맞을 텐데. 자, 그쪽으로 가면. 어? 아, 나, 야, 안 그래도 너한테 가려고 그랬어, 브라질, 임마. 너 이 자식 말 잘했다, 임마. 세상은 당신의 죄를 알아야 된다고, 임마. 내가, 임마, 진짜 죄를 지어주겠어. 야, 참나. 영근이 형 나가 있어. 고맙다. 내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지금부터 벌을 내려줄게.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 뭐야, 뭐지? 미래 창조해. 자. 너 이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내가 여기서 또 수소폭탄을 또 제조할 거거든? 어? 연속 수소폭탄? 이 수소폭탄 이거 어디서 발사해야 될 수 있어요? 이 비행장에서 발사 못해요? 어떻게 발사해야 되나 이거? 자, 아 저기까지 안 닿네. 어 여기 딱 닿네. 아 여기 딱 닿네 여기. 야 여기까지. 야 저 핵잠수함이 여기까지 딱 닿네. 야 여기 끝냅시다 여기. 여기다가 딱 넣으면 어때요? 여기 두 칸. 여기다가 딱 넣으면 두 칸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그 대신 저 유닛들이 안 죽을걸?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해야지 유닛들이 다 죽을 건데? 두 칸까지 죽으니까 맞죠? 뭐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 사발놈들아 나 지금부터 벌을 내려주겠어. 여기 어때요 여기? 여기 어때요? 여기 딱 좋은데? 두 칸. 아 세이브 한번 하고 세이브 한번 하고요. 자 갑니다. 자 얘네는 선전포고도 하지마 짜증나니까. 바바야투야투비야빔부비야투야투나비나 와 좋아요. 아 좋습니다. 리오 데 자네이루도 깔끔하게 정리 완료됐고요. 자 갑니다. 자 로켓포 공격 마무리. 그냥 그리스 남았네 이러면. 자 그리스 수도 한번 끝나요. 네. 자 그리스 수도 먹으면 끝납니다. 자 이미 먹었어요 이거. 리우데자네이로는 먹었죠. 야 현대전차 진짜 위력적이다. 와 현대전차 개쩐다 진짜. 이 엄청난 이동력. 아 끝났어. 자 이제 그리스만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리스 먹으면 게임 끝나죠. 심지어 이것도 죽일 수 있어. 네. 자, 여러분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감사드려요. 이분들 설마 다 들이받진 않겠지? 자.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를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일단 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먹냐 이걸? 그냥 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돈으로 사자. 리용해 현대전차 하나를 사자. 헬기 러시아 수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수도 여기 수도만 먹으면 끝나요. 현대전차 하나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을 누가 쏘지? 이쪽에 핵 쏠 게 없네. 지나가고 빌류스에서 폭격기 사서 핵 쏘세요. 아 그래? 돈이 그 정도 될까요? 폭격기를 제트 폭격기 1820원. 아 1820원이네 돈 좀 모자른데? 누님한테 꺼와야겠다. 자, 이 폭격기를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도 되나? 아 잠깐만요 이쪽에
유흥단지. 아, 공병이 있으니까, 아, 공병으로 가서 뭐 좀 지으면 되나? 공병. 아, 공병이. 일단 잠수함이 일단 움직이는 방법도 있고요. 잠수함이 삥 돌아서 가면 돼. 아, 이거 못 들어가네, 여기. 와, 여기 막혔네, 여기. 환장하겠네. 자, 이쪽에 건너오고 있는 이놈들을 죽여주고. 아, 이쪽도 뭔가 건너오고 있네, 현대전차가. 얘네가 방어진지까지 완벽하게 구축해놔가지고 우리가 완전 개이득이야. 왼쪽으로 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 크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가능하려나?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예요. 네, 그 여기에요.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 근데 이게 끝나고선 모스크바로 옮겨간 거야. 그러니까 원래 수도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현대전차 겁나 뽑아. 쭉쭉 가자. 목탕. 아, 쭉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나오지? 아, 맞아. 지구는 둥그니까. 그렇죠. 자꾸 걸어 앞으로 나가면, 쭉 걸어 나가면 저쪽 반대편이 바로 저 오른쪽이 나와요. 지금 막힌 게 아니에요. 막힌 게 아니라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어요. 네, 맞아. 예비장치. 네, 우리 잠수함 왼쪽으로 쭉 가는 거야. 이 샹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왼쪽으로 가자. 성지 수리 오염 제거 이런 것도 있네. 어, 199톤 막 이런 거 있어. 진짜 199톤이야. 턴이 10% 수리 오염 제거. 어. 그래서 저거 하고 있어. 아, 헬기 나왔네. 헬기가 나왔어. 헬기 빠르게 이동해서 가자. 우리 그리스 수도 먹으러 갑시다. 그리스 수도 먹으러 빨리빨리 이동해야 돼. 지금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 여기 뭐 대충 뭐 여기 마무리 됐으니까 얘는 더 이상 뭐 하자고 해도 못 해요. 저 비행기도 안 나와. 얘 뭐 있긴 있어 얘네들. 그렇죠. 얘 마무리. 미사일 어 뭐야 이러다 죽겠다 잘못하면. 야 역시 핵이야. 핵이면 모든 것이 끝장이구만. 러시아의 혹시 과학 승리는 멈췄죠? 멈췄어요. 아 뭐야 안 죽었어 쟤네. 아 젠장할. 쟤 안 죽었네 쟤. 자 이동. 이동합시다. 이 핵이 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함부로 못 덤벼드는 거죠. 자, 쟤는 핵이 없나 봐요. 됐어. 어떻게 나올 거지? 러시아 핵 한 방 더 날릴까? 아, 핵을 못 사니까 너무 아쉽다. 뭐야? 뭐지? 어, 뭐야? 어디서 날라온 헬리콥터야? 아, 뭐야? 현대전차. 어. 무엇을 돌아드릴까요? 아, 핵! 아, 누님! 이거 위험한 거예요! 누님한테 이거 함부로 드렸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건데! 아, 이거 큰일 나, 이거! 방사능 돼가지고 이거 60초로 되는 거 방공호에서 막 숨어 있어야 되니까? 아, 이런 거 하지 말고 딴 거 가집시다. 딴 거. 에이! 빼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이거 말 공짜로 줄게. 아, 공짜로. 이거 안 줘도 돼, 이거 안 줘도 돼. 말 나한테 지금 말 준다 그런 거야 이거? 말 가지세요. 말 더 가져. 더 말 누님 이거 말 되게 비싸. 한 10억 한대 한 마리당.
승마대에 나가세요. 네. 나가시고 코끼리도 선발해줄게. 됐어. 자, 이제 냅시다. 말도 드렸고요. 가차 없네요. 내 공짜로 줬잖아. 자, 이제 3턴 남았네요. 이쪽에 수소폭탄이 완성되기까지 3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엔딩까지 3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엔딩까지 3턴. 우린 그동안 이곳을 빨리 지나가서 얘네 쪽으로 침공할 준비를 합니다. 대놓고 지나가, 대놓고. 딱 기다리고. 대놓고 지나갑니다. 대놓고 지나가. 자, 근데 이게 발사하려면은 이게 지금 핵잠섬이 와줘야 되는데, 이거 핵잠섬 어디겠냐, 이거. 어디 갔니, 얘네. 야, 이동해야지. 온 세상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핵잠섬이 지금 쫙 가고 있는 중이고! 사관 학교. 벌레방 학과. 샹트페테브루크는 여기 수리하고 있어. 쟤네 어차피 얘는 끝났어 얘네. 야, 핵에 핵 한 방 맞으니까 진짜 모든 기능을 상실하는구나 얘네들이. 와, 이거 와 회복했어? 회복했네 저거. 빨리 진격! 빨리 건너갑시다! 사절 파견? 종주국이 여기 왜 러시아로 바뀌었지? 와, 17개. 리스본. 12개. 됐고. 예루살렘. 30개. 와, 미쳤다. 사절을 30명을 보내놨어. 와, 17개. 와, 진짜 러시아 진짜 환장하네. 우리도 여기를 공고히 하자. 리스본을 공고히 합시다. 선량한 시민들을 위해서 수도만 딱 먹겠습니다. 수도만. 아, 얘가 가야지. 얘가 가야 돼. 아이고, 저 뭐야, 장군님 가셔야 돼. 장군님. 혹시 장군님이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와, 이 이동력, 엄청난 이동력. 현대전차 진짜 어마어마하다. 길만 있으면 이동력이 어마어마해요. 길이 없으면 이제 좀 약간 느린데. 우리 우라늄이 또 생겼구나. 그러고 보니까 마무리 완료. 야, 진짜 엄청나다. 여기. 아, 얘 왜 이렇게 안 죽어 얘는. 그 와중에 또 레벨업을 했어. 아, 짜증나게 진짜. 너 뭐하는 애야 이거. 와, 이거 뭐하는 애야 이거. 뭐 이래 이거. 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 저게 저것 때문에 지금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어 지금. 시간 보내면서 해가 안 사도 이기시겠네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 정도 먹었을 때 내가 이겼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요, 수도만 먹으면 됩니다. 수도만 먹으면 됩니다. 수도만. 여기도 먹었어요. 샹트페테브루크 먹고서 지금 수도 모스크바로 옮겨갔거든요. 여기 리우데자네르도 먹었고요. 수도 여기 갔고. 지금 우리의 동맹인 스파르타. 여기. 여기도. 여기다가 딱 떨어뜨리면 이거 두 개가 다 막가겠죠? 먹어주고 끝. 게임 오버. 헬기 날라가고. 헬기로 사줄걸. 리우데자네이루에 전차 빼세요. 아, 그럴까? 에너지 회복 안되나요? 오히려 에너지가 다나? 헬기 이동. 자, 공병 이동. 또 나와. 공병 이동. 아, 낙진 때문에 탱크 피 나는 것 같다고요? 아, 도시 나는 괜찮지 않나?
아 평화협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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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좋아 딱 좋아. 네, 샹트 페테브로크를 반환합니다. 너 안 되지.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안 되지. 보로넷이 됐어. 필요 없어. 됐고 난 이 상태가 딱 좋아. 4골드에 너 은근슬쩍 4골드 넣었다 너. 네 자존심의 표시야? 나한테 너 지금 13,000골드 있으면서 지금 나한테 지금 4골드 나한테 던져준 거야? 너? 미쳤어? 1,000골드 안 돼? 죽을까 그러면? 죽을까? 다 같이 죽을까? 어? 다 죽어볼까? 어? 다 불살라볼까 그냥? 어? 총폭탄 작전으로 그냥 너 그냥 간다 그냥 진짜? 어? 300원 어? 이거 봐 어? 뜯겨! 저 새끼 200원 돈 좀 내놔봐봐. 야 됐고 너 1,000원 내놔. 1,000원 내놓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뭐야 쓰레기 아니야 지금. 뭐 쓰레기 나한테 쓰레기 줬네. 아 뭐냐 얘 진짜. 200원 너 이 도시 내놔. 안 해? 안 내놓을래? 안 내놓을 거야? 성마가 이런 거. 어, 야 어세션 이건 안 돼? 어 사계절 겨울 동방박사의 예배. 자, 그래 거라 수락. 수락. 자, 수락해줘요. 자 수락해주고요. 됐습니다. 이제 얘네랑은 평화협상 했죠? 평화협상 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어렵죠? 아주 편안하게. 야 쟤네 절대 못 들어 저거. 얘네랑도 혹시 해볼까? 평화협상? 죽여야 되나? 자 일단 잠수함 갑시다. 자 어디까지 가야 돼? 아 이쪽으로 가야 되네. 아 한참 가야 돼. 아 한참 가야 되네. 야 핵잠수함 진짜 한참 가야 되네. 마무리 지으러 가야 되는데요. 자, 러시아랑은 이제 화목했기, 예, 침묵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으로 계속 이동 전진합니다. 이쪽으로 길 따라서 가자. 길로 간다. 여기 통과하지 말라. 통과할 것 같고. 길로 돌아가는 게 훨씬 빠르네. 길로 길로. 네 지금부터 이제 체력 싸움이네요. 아 새벽 2시네. 엔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진짜 이제 곧 엔딩이거든요 진짜. 끝이에요 끝. 핵 나오면 끝이야. 두 턴 남았어요 핵. 여기 정비 좀 하고. 정비 좀 딱 하고 핵나무 끝나요. 바다나 강에서 공격 시 전투력 및 행동 페널티가 없습니다. 대박이다. 수륙 양용 찍어놨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 밖에서 대기하다가 그냥 일로 상륙하는 거야. 아 좋아 상륙해서 먹는 거지. 야 끝났다. 끝났네요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지대공 미사일도 좀 만들어야지 혹시 모르니까. 사드 배치해놓자.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사드를 배치해야 돼. 지금 우리는 지금 사드를 배치 안 하면 큰일 나죠. 어? 로켓 건설 방해. 뭐 획득. 어, 얘네 혹시 로켓 건설 들어가나? 그러진 못할 걸요, 그죠? 네. 자, 그러진 못할 거예요 지금. 함부로 못 움직일 거야, 쟤네. 어 진짜 이거 빼야겠다. 어 장난 아닌데 저거 에너지 군나다네. 어 저기는 죽음의 땅이야. 낙진 때문에. 낙진이 눈에 잘 안 보이네요. 아 살짝 보인다. 이 낙진 보이죠? 살짝. 어 죽음의 땅이네 정말. 방심하는 사이에 과학 엔딩 각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방심해도 질 수가 없는 경기야. 자 빨리. 빨리.
전략기를 하나 사고 싶은데 돈을 좀 빌리고 싶어 누님한테. 누님? 누님! 돈 좀 빌려주십시오. 누님 그렇게 원하시는 우라늄 하나 드릴게요. 자 뭐야 지금. 지금 이게 뭔 줄 알아? 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그 힘을, 어? 그 파워를 내가 지금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 꼴랑 6원 6원에다가 지금 말을 한 마리 주겠다고 지금 이게 말을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아 누님 못 살겠네 아주 그냥.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줬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4원을 줬어 지금. 어? 말가지 골드. 돈이 필요한데 지금. 아 얘네 아주 정신 없구만. 정신 없어 지금 이거. 어? 음악가들 지금 안토니오 비발디와 요한 제바스테인 바흐가 지금 이거. 아이고 이걸 어쩌나.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나라를 갈아탈 타이밍을 놓쳤어. 아 이거 이럴 수가. 어쩌나 이거 어떡하나. 다들 지금 유튜브며 트위치며 가가지고 돈 벌고 있다는데 우리 어떡하나. 우리 어떡하나 이러고 지금 혼란스럽게 지금 계속 지금 왔다갔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것은 이제 어디만 잘하고 어디만 좋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다 가면 이제 다 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자 갈게요. 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바다로 나가. 바다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자 이거. 바다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자 우리 잠수함 언제 오는 거야? 잠수함 어딨어? 아 잠수함 빨리 좀. 아 뭐야 누구야? 누구니? 누가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잠수함을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 이거 몇 턴 기다려야 되네 이거. 잠수함을 이거 언제 여기까지 가냐. 자 현대전차 이동. 자, 아까도 만들었고, 네. 자, 뭐 딱히 만들 것도 없어. 상인이나 만들어놔. 아, 빨리빨리 한 턴 지났으면 좋겠다 이거. 기념비 수리. 아, 잠수함 때문에 한 4턴 기다려야 되나요? 길로 가고. 배고픈데 아까 먹었던 게 또 다 소화됐어. 아 길로 가니까 겁나 빠르다. 비행기를 한 대 사는 게 빠르겠다 그 전에. 돈이 좀 부족해 지금. 돈이 좀 부족해요. 얘도 탱크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탱크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핵 날리고 그냥 진격 끝. 게임 끝. 아무것도 하지 말고 턴 넘기세요. 아니 근데 좀 이거 배치는 좀 해놔야죠. 배치는 먹을 수 있게 배치는 해놔야지. 이거 다 안 가도 되겠다 근데. 그냥 솔직히 그죠? 솔직히 안 가도 깨겠는데? 여기는 알아서 낙진이 다 보호해줘요. 핵 날리니까. 신앙으로 못 사요. 신앙으로 그거밖에 안 돼.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따로 있어. 아 왜 남의 땅은 왜 이렇게 지나가기 힘든 거야? 헬기 좋아. 헬기 좋아. 굿. 어 저 헬기 굿. 헬기. 공병 있는데 아 공병만 있어서 안 돼. 비행기도 있어야 돼. 눈이 또. 아 너 회복하고 있어. 자 나옵니다. 나옵니다. 핵폭탄이 나옵니다. 수소폭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스파르타. 스파르타를 드디어 우리가 정복하게 됐네요. 아 더군다나 리스본. 아 리스본 이거 우리 쪽 애들이구나. 와 또 더군다나 저 리스본이 우리 애들이야 얘들이. 자 갑시다. 잠수함. 잠수함 진격. 어우 꽤 걸리는데 이거. 그렇네 이거. 비난하시고 전쟁해야 페널티 없어요. 어차피 뭐 어 여기 석유 겁나 많네.
여기다 딱 준비시켜놓고 딱 대기시켜놓고 달려갑니다. 이제 핵을 날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 사정거리 좀만 닿으면 되니까. 맞아. 빨리 대충 쳐. 대충 아무거나 쳐. 경락고. 경락고 저게 그건가? 비행기 없어도 그래요? 공격만 있으면 돼요? 그래요? 공병으로 발사대 맞으면 돼요? 그래요? 그럼 여기 공병 사면 되겠구나. 공병 샀어요. 공병으로 발사대 만들면 된다고? 진짜? 유닛 몇 개 팔고 비행기 사는 건 어떤가요?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이긴 한데 유닛 팔아봤자 돈 별로 안 줄걸요. 자, 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다 들어갔어. 다 이제 기다려. 그대로 다 스톱. 다 이제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더 이상 필요 없어. 이제 유닛들은 더 필요 없어요. 유닛 이제 더 필요도 없어. 야, 너 그냥 여기 있어. 이제 더 이상 필요도 없어. 합쳐. 로마 교육시설 가고. 뭐 이렇게 할게 많아. 자, 너희도 할게 없어. 쭉 가. 네, 미사일 경납고 지으면 된다고. 오케이, 공병 샀어요, 여러분들. 공병 샀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쪽에도 공병이 하나 있을 텐데. 공병이 어디 갔지? 헬기도 준비해놓고. 자, 됐다. 자, 미사일 발사대 놓겠습니다. 신앙 차고 넘치죠. 하지만 신앙으로 살 게 없어요. 어차피 사봤자 이런 거예요. 박물학자 이거밖에 못 산다니까. 저거 사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 아시겠죠? 신앙으로 못 사니까 더 이상 신앙 얘기하지 마시고요. 공병 여기도 있네. 여기서부터 충분히 닿지 않을까? 저기까지 안 닿나? 공병 언제 저기까지 가냐. 지금 어차피 닿겠는데 훈수를 둬봤자 의미가 없죠. 그 훈수는 귀에도 안 들어오는 훈수죠. 어차피 닿겠는데. 얘네 좀 불안한가 보다. 슬금슬금 움직이네. 불안해할 거 없는데. 우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빨리 넘어갑시다. 누구야? 누구 때문에 안 넘어가는 거니 지금? 누가 또 문제니? 공병. 됐다. 다음 턴 넘어왔나? 자, 갑시다. 공병으로 여기다가 미사일 발사대를 하나 딱 쳐주자. 여기다가 미사일 발사대 없어? 미사일 병납고 이거 왜 안 줘지지? 빈 땅이어야 돼. 미사일 병납고 여기다가 딱 쳐주고 됐어. 미사일 병납고 딱 쳤어요 여기. 수소폭탄 하나 딱 올라왔어요. 지금 바로 공격 가능합니다. 여러분 결국 게임 끝났죠? 게임 끝났습니다. 바로 갑니다. 자,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 되나? 세이브. 진짜 미사일 바로 쓸 수 있네. 너무 개사기 아니야? 어디 바로 쓸 수 있냐? 자, 갑니다. 딱 요 지점에다가 고. 여러분 엔딩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문명 엔딩. 문명 엔딩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문명 엔딩입니다. 게임 끝났습니다. 와, 여기 뭐 이거 뭐냐 이거? 와, 라스트 파라타 고. 승자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그 승자가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행동은 영광스러운 내일로 확고히 우리 민족을 임대. 대박 대박. 와. 야. 내가 이렇게 전쟁 악마가 되다니. 영상 리플레이는 뭐야? 한 턴만 더도 있어. 아 이거구나. 승자의 얼굴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와. 대박이죠? 엄청나죠? 막 그거 없나? 그거 막 지도 보여주는 거? 지도 보여주는 게 있을 텐데. 턴당 과학. 와 턴당 과학 로마 막 치솟는 거 보세요. 턴당 과학 여기. 턴당 건물 학계. 와 다 치솟았지. 선포한 전쟁 학계. 우리 점령한 도시 학계. 아, 프랑스가 더 많았네. 리플레이 뭐 이렇게 보는 거 없나?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보는 게 있었는데. 예. 엔딩은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문명 6 불멸전 아이돌로 엔딩을 봤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단점은 AI가 너무 바보 같아. 솔직히 말하면 AI가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버그 수준인데 거의 뭐 진짜 적 AI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싸움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확장팩 나오면 대한민국도 나오면서 많이 바뀌겠죠. 네, 약간 좀 그게 너무 아쉽네요. AI가 이 정도로 반응을 좀 못할 줄은 몰랐는데 그것만 좀 야만인이 훨씬 똑똑해요. 맞아요. 야만인이 훨씬 똑똑해. 그것만 어떻게 되면은 정말 좋은 게임일 것 같습니다. 5보다도 더 재밌는 건 확실하고요. 잘 만든 게임인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고 즐겁네요. 처음엔 약간 좀 너무 모바일 게임 같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확장팩 나오면 그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은 여기까지. 문명 6 드디어 엔딩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혹시 안 누르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 버튼 평생 한번 눌러주는 구독 버튼 평생 한번 누르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